횟집 사장님 가정집 2층으로 정식 초대받았어요. 시가 6시 24분 아침인데요. 아, 밤에 비가 폭수같이 내리더라고요. 막 퍼부었어. 그 빗소리에 깼고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지금 아침밥 하는 데 있는지 찾아보고 나왔어. 신발이 다 젖어버렸다. 핸드폰 또 떨어뜨렸어. 어제 영상 재밌었는데 그 정이라고 하는 횟집 사장님 솔체프스 그냥 제일 가까운 멀리 안 가고 아침밥 했는데 근데 베지테리언 올리라고 가능하냐고 또 대책했냐고 가능합니다. 여기는 메뉴가 따로 없다. 이 뒤에 있는 건 메뉴 아니야. 옛날에 이런 거 팔았는데 지금 그냥 The lemon and chili. Yeah. The vegetarian. Very good. 고수인데 예전에 못 먹었거든. 근데 먹으니까 또 먹어지네. 그러니까 식초를 나만 보고 싶네. 식초를 따는 게 아니라, 이거 레몬을 이걸. 역시나, 화면과 화면에 음식과 제가 동시에 나오려고 그러면, 이거 밥을 올려야 돼. 계속 화면에 보여. 그렇죠? 조금만 더 올리겠습니다. 고춧가루. 안 맵더라고요. 베트남 고춧가루. 이 집은 메뉴 딴 거 없어. 이거 하나야. 근데 그렇게 하고 갔죠. 앞으로는 집에 비상식 양도 갖다 놔야겠어. 새벽에 벌떡 일어났는데 할 게 없어. 좋습니다. 먹죠. 제가 이거 베지테리언보다 윗단계, 상위단계 다 비건이라고 그랬어요. 뭐 계란이나 치즈조차도 안 먹는 거. 맞죠? 이게 고기가 생겼는데 고기가 아니고 순고기예요. 양이 꽤 된다. 오우 나 이거 좋아. 당근. 거부감 하나도 없어. 무슨 맛이랑 비슷하냐고요? 몰라. 처음 먹어본 맛. 이건 뭐지? 뭔지 모르겠다. 아, 유부. 유부를 좀 단단하게 만든 거. 이거는 두부라고 하지. 됐다.
주관에 그 국수 국물이 쫙 스며들어 있어서 딱 베면 국물이 쫙 터져. 뭐 이렇게 되는 게 되게 뭐지? 버섯! 버섯. 버섯. 자, 콩고기가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네. 진짜 고기 느낌이나. 식감도. 우리 한국 콩고기 먹으면 좀 퍼석하고 좀 비호감이잖아요. 근데 여기는 고기 느낌이 나요. 이렇게 탄수화물로 나에게 안타. 그리고 촬영 안 했으면 이거 다 먹었어요. 여기 여기 여기. 잘 먹습니다. 지금 애가 학교 가요. 근데 지금 시간이 몇 시인가 하면요. 등굣길 이 오토바이로 바래다 준다고 아버지가 예, 사장님이거든요. 홈스테이. 지금 시간은 6시 47분, 그러니까 7시까지 등교해야 되나 봐. 제가 다낭에서도 봤어요. 초등학생들, 쪼매란 애들. 아침에 한 6시? 그러니까 아침 체조하더라고. 와. Have a nice day. 오, 저렇게 안에 들어간다. 오. 뭐 하는 거지? 오, 애들 사교기라는가 보다. 오, 지금 4시가 넘었는데 얘들 아침 7시에 등교하거든요. 아. 뭐 체육대 장기 자랑 이런 거 하는 것 같아요. 체육대 장기 자랑. 근데 학교 안에는 학부모님 못 들어가나 봐. 이렇게 학교 이 담장 밖에서 막 벌써 치는데. 와, 너무 많죠. 어제 밤부터 오늘 한 2시까지 폭우가 쏟아졌어요. 계속 비가 와가지고 밖에 나가질 못했다. 이제 나와봤는데. 와, 겁나 덥네. 비가 언제 왔는걸, 언제 왔냐 싶을 정도로 바닥 다 말라있어. 어제 마사지하면 듣기로 여기 베트남도 18이 돼야지 면허를 딸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. 근데 쟤들이 18이냐 이거야. 오토바이 타잖아. 쟤들보다도 더 어린 애들도 타는 거 봤어. 초등학교 한 2, 3학년 저런 애들. 와, 대박. 눈물 맞추면 인사하려고. 아, 어제 걸었더니 막 얼굴 시커멓게 타버렸네. 지금 이게 선크림 바른 건데. 아, 고기 먹고 싶다. 어제 그 나보다 5살 어린 그 맘 셰프 집 가서 돼지고기 볶아달라 해서. 대신 조건이 이제 돼지고기 양을 좀 줄이고 모닝글로리 섞어달라고 통정을 한번 해봐야겠다. 이게 가능한지. 가능할 수도 있어. 어제 겁나 친해졌거든. 비상식량을 좀 사다 놔야겠어. 근데 지금 이제 과일 샀거든요. 과일이 근데 생각보다 안 비싸. 아니, 안 비싼 게 아니라 비쌌어. 이게 그러니까 얼마 줬냐면 94만 정도 거든요. 망고 두 개에
사과같이 생긴 거. 그럼 월만 가면요 4천 얼마예요. 네, 4천 원. 4천 원 조금 넣을까? 진짜. 하이. 어제 그 저기 태호 아버지랑 태호 그 태호 엄마 마크 아. 주인집 아줌마 정말 잘 웃어주고 인사 진짜 잘해주시고 눈만 마시면 또 인사하려고 눈만 마시면 인사하려고. 아이고 이게 나한테 뭐 팔아먹는 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래요. 이쪽 다낭은 안 그랬거든요. 근데 여기 호야는 와 유독 장난 아니야. 일단 그 장보 왔던 걸 방에다 두고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. 자 저녁 먹으러 왔습니다. 뭔진 몰라요. 이름도 모르고 그냥 어제 마음 셰프가 이거 먹으래요. 이거 먹으래요. 맛있다고. 이거. 그러니까 어제 먹었던 것보다 가격이 싸요. 어, 비싼 거 팔아주려고 했는데 그냥 이걸 먹으래. 이게 맛있다고. 그러니까 믿고 먹어봅니다. 그 얘기는 드렸어요. 제가 탄수화물을 좀 지양한다. 그러니까 뭐 국수나 볶음밥 같은 거나 추천 안 하더라고요. 이걸 먹겠습니다. 저 옆에 잉글리시 영국 사람하고 인사했어요. 내가 웰컴 웰컴 이라고 먹으라. 그냥 안 먹어. 아 뜨거라 새끼. 그리고 어제처럼 그거요. 안 유튜브 식감은 좀 다른데 이게 겉이 바삭하거든요. 어떻게 만든지 모르겠어. 찐 건가? 거기 이 앙꼬는 만두와 동그란 땡이 중간 맛이야. 만두라고 하기에는 아니 만두와 동그란 땡이 중간 맛이야. 하긴 만두를 저 같은 경우는 만두를 이게 해동시켜서 계란물에 묻혀 먹으면요 그게 뭐가 되냐면 동그란 띵 돼. 근데 괜찮네. 양이 좀 적다. 방송 끼고 있는 줄 몰랐네. 헤어 브라더 What's your name? 헤어 귀여워. 이거 밥 먹고 있는 걸 까먹었어. 밤 more spice and curry. 나도 나의 어머니와 이곳 베트남을 여행했다. 그래서 그 영상에 유튜브 광고가 붙었다. 네, 마지막 Be careful, Carol.
Me? 비건. 비건? 예. I'm not vegan. 야. 내 친구 John. My friend John. John. For me. 맛있어, 맛있어, 맛있어. 아, 이거 해삼이야. 이거 해삼이에요. 어, 숙주 해삼. 그래, 커피 콜렉스. 아, 이거가 바닐라. 집에서 직접 재배했대. 어, 또 술 한 번 떨어뜨렸네요. 너무 많이 떨어졌네. 또 만났어. 우리 정. 정. He is 정. I'm 한. 아, 저 한. H A. 베트남. 아, 남. 아, 코레오, 아, 김치. 아, 코레오, 김치, 김치, 오케이. 김치. 씹을수록 깊은 맛이 우러나온다. 호치민은 다음에 가고, 호이안에 너와 살고 싶어. Same age. Same age, friend. Yesterday, probably yesterday. Korean style, probably. Yeah.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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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ẹ vô kèo bay bóng này bộ mới là đạo rồi nè. Ừ. Cái bộ ta đã mang được rồi. Nhưng mà vậy. 방금 먹었던 부푼 식물들이 이거랑 이거랑 어 이거랑 이거랑 이런 걸 따다가 만든 거래. 오 마이 갓.